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? 다들 무슨 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.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남이 씹다 버린 껌 되는 기분 모르죠? 그런데도 버티려고 했어. 그래도 나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어. 피디님, 작가님 다 내 앞에서 웃다가 한순간에 나 바보 만들어도 나 다 이해하려고 했어. 그리고 너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무시해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했어.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네가... 야, 너 혼자 얘기하고 너 혼자 화내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. 야, 네가 이러면 내가 신경 쓰이잖아.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신경 안 쓰이게 내가 나가 주겠다잖아요. 그럼 되잖아. 후회했어. 후회했어. 나도 너 오늘 거기 데려간 것도, 그동안 내 맘대로 다 한 것도, 너 힘든 거 아는데 미안하다고 말 못한 것도 다 후회했다고.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후회하지 말고 살아요. 나만 없으면 되겠네. 나도 이제부터 후회 안 하려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요? 왜 이랬다 저랬다 사람 헷갈리게 하냐고요? 그냥 내 눈앞에 있으라고!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헷갈리는지 모르겠으니까 확인해보자고 오늘. 넌 알아? 네가 얼마나 손이 가고 신경 쓰이는지. 그거 알아요? 그렇게 바라보면 좋아질까 두렵다는 거? 내 맘에